미녀 칼잡이라니까요. 이거 되게 멋있는데? 기회가 없을 것 같았어요. 이번에 아니면 시청률이 어마어마할 거라고 생각을 한 그런 포인트들, 사람이 죽고 감옥에 가고 의심을 받고 복수를 하겠구나 했는데 그 대부분은 전혀, 그러니까 제가 실망할 정도로 막 이렇게 어떻게 하면 화해가 되고, 제가 사실 범죄 피해자 협회 홍보대사입니다. 근데 어떻게 저 캐릭터랑 똑같은 사람을 뵀지? 진짜로 되게 저는 뭐 또라이 이런 역할을 했었는지 몰랐고 요즘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본인들이 그냥 가져가야 지. 너무 그 다음에 고기를 이렇게 써는 것도 배웠어요. 결대로 이렇게 굽기 전에 써는. 그게 진짜 수입이 정말 좋거든요. 아침 드라마라는 어떤 저희가 생각하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 이미지와 굉장히 다르게 그 캐릭터들이나 그 내용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새로운 아침 드라마라는 그런 틀을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또 그런 개연성들이 다 있기 때문에 무작정 사람이 죽고 무작정 때려야 하고 그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결정을 하고 나서도 사실은 되게 초조해하고 무섭고 두렵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선생님 한 분을 만나서 사실은 대본을 좀 여쭤보려고 갔었는데 전혀 대본 얘기랑 관계없는 저에 대한 얘기들을 하다가 배우면은 좀 멋있는 역을 맡길 다들 원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 2년 정도를 좀 그냥 막 사는 엄마 역을 하다 보니까 또 화려한 역을 또 하고 싶었어요. 체력을 관리하기 위해서 뭐 열심히 운동하거나 뭐 이런 거는 없고요. 그냥 잘 먹고 잘 자고. 제가 연기하는 걸 좋아하고 재밌어 하니까. 악역이거든요. 예, 악역인데 이제 이 악역을 어떤 이유로 여러 가지 악행을 저지르는 이유가 있는데 자식을 위한 그런 이유로 이제 악행을 주도하게 되는 이제 그런 인물이고요. 책임감하고 긴장감이고 내가 아프면 팀한테 패를 끼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식으로 조금 이제 건강에 대해서도 약간 좀 긴장을 하면서 차 있는 시간도 많고 이래서 짬이 나면은 이렇게 걸어요. 저랑 되게 많이 닮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스토리가 개연성이 다 있어서 딸이 아저씨 역할은 처음인데 저 성격하고 되게 잘 맞는 것 같아요. 만났을 때는 이제 촬영을 하면 그냥 저를 놓아버리는 시간이 되는 거죠. 하고 싶은데 다 하고. 모든 걸 가졌었으니까 이 남자마저도 내 거다라는 약간 욕심 많은 그런 뭐 캐릭터였다면 이 하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아이였고 그래서 좀 더 처절한 감정을 느꼈던 것 같아요. 얘 진짜 나쁜 애야. 넌 진짜 나쁜 애야. 이렇게 생각하면은 얘 진짜 외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진짜 불쌍한 애야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서 연기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굉장히 오바될 때도 있고 덜할 때도 있는데 다 코치해주시고 컨트롤해주세요. 여기선 이렇게 알겠습니다 선생님하고 맞춰보고 하면 네? 마녀가 아니라 미녀 칼잡이라니까요.